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오늘 2월 8일 탄생화는 범의기예요. 범의기는 전 세계에 12,00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모양과 분포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옷차림도 범의기처럼 꽃들이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져 있는 원피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원피스는 한 10년, 15년 정도 전에 쉬폰 소재의 찰랑찰랑 종아리를 스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옷이고요. 이 그림 그리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범의기는 고산 중턱 이상에서 나는 여러 해 사리풀로 키는 약 20에서 40cm 정도이며 전체에 털이 나 있고요. 줄기는 하나예요. 대표적인 범의기 종류에는 나들범어기, 톱바위치, 바위떡풀, 실바위치, 구름범의기, 참바위치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범의기는 오늘 말고도 또 다른 날 탄생하러 나타나요.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분홍빛 잠바귀가 있는 세 개의 꽃잎과 토끼기처럼 기다란 하얀 꽃잎을 가진 바위치인데요. 그것은 잎모양 같은 경우도 머위처럼 둥글고 커다란 아름다운 잎을 가졌는데요. 11월 19일자 탄생합니다. 그날 자세하게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장 탄생화를 그리기 시작한 지 한 달하고 지금 8일째가 지나가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너무 힘든 작업 아니냐고.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대단하다. 뭐 그만두는 게 어떠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이거를 왜 시작하는지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쁜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옷을 버리기 위해서였어요. 옷을 안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보자. 왜냐하면 그냥 막 버리게 되면 나의 추억들이 그냥 아무런 그 기록이라든지 돌이켜보는 그런 거 없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매치해서 한번 남겨보자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런 내용 없는 아름다움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작업으로 끝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그림 그리는 법을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꽃 한 송이 그리는 법을 쉽게 가르쳐 보자 라는 그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저도 막 일정하게 되진 않아요. 어느 날은 뭐 꼼꼼하게 가르쳐 드리다가도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뭐 낚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 한 사람을 보더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한번 내가 가진 재능을 한번 알려줘보자.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다시 리폼을 해서 입는다라든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싶어요. 원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니까 내년에 리폼과 나눔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은매화와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